키우는 개사 자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사 바닥에 전체적으로 햇볕이 들어가지고 개분이 잘 발효가 되고 그 닭의 습성상 이렇게 까대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뒤집으면서 통풍이 되면서 햇볕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잘 환기가 되고 발효가 되고 닭들도 그 사이에서 이제 모래 목욕하면서 기생충이나 외부기 생충이나 그런 것들과 다 날려보내고 일반 사육하는 데랑 좀 다르죠. 일단 뭐 반죽 자체에 그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 반죽이 아니고 이제 계란 유정란과 뭐 버터로만 반죽을 해요. 옥수수의 그 느낌이 까실까실한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데 옥수수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 옥수수는 뭐 괴산의 그 찰옥수수 지금은 현재 우리 뭐 농양식도 이렇게 나눠먹는 정도의 재배를 하지만 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. 이제 직접 생산까지 할지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봐야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소라고 그러지 충전물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림치즈랑 완두콩황금 이 둘 다 완두콩황금은 이제 저희가 자체도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사용합니다. 옥수수 품은 괴산빵은 말 그대로 이제 괴산 특산물이 찰옥수수잖아요. 이제 찰옥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공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 건데 찰옥수수 가루와 그 일반 매옥수수 가루 약간 해가지고 100% 이제 옥수수 가루 가루는 가루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고 이제 그걸 볶아 가지고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산되는 우리가 그 농장에서 생산하는 유정란 옥수수 작은 빵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일단 맛있어요.